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은 집에 있는 반찬을 다 넣어가지고 엄마가 주신 거 고추장에 비벼먹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영상도 찍고 실방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실방도 할까 잠깐 생각 중이긴 한데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 지금 생각은 냉털 비빔밥입니다.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 눈 뜨자마자 배고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죠?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엄마가 저번에 만들어주신 나물반찬이랑 멸치볶음 그리고 마늘종을 넣어서 계란 2개 고추장으로 해서 비벼서 비빔밥을 먹을 거고요. 얘는 물김치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일찍 퇴근했는데 공사 소음이 굉장히 심하네요 지금. 근데 준비를 해놔서 어쩔 수 없이 먹겠습니다. 네, 잘 비벼 올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치가 없으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김치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국을 이쪽에 놔야 맞는 게, 아 뭔가 저는 이쪽에 너무 불편해요. 영상 찍을 때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소음 너무 심해.
와. 왜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
와. 물김치 맛있어.
왕멸치가 제 잇몸을 찔렀어요. 아파. 잇몸 따가워.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엄청 엄청 비빔밥을 많이 먹었는데 조금 남겼어요. 사실 남겼어요. 사실 잇몸이 멸치에 찔렸는데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막 따가워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음식 들어가면 이게 아무튼 비빔밥에 멸치가 또 있잖아요. 근데 계속 데여가지고 너무 따갑습니다.
이유도 진짜 못 먹는 이유가 멸치에 찔려서 피나서라니. 무튼 남은 걸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 거의 다 먹어가는데 너무 아쉬워요. 좀 참으려고 했는데 안 참아졌어. 지금 너무 애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